어떤 가수의 데뷔작이 그대로 대표곡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가 바로 전형적인 그런 예입니다. 장세정 선생의 대표작이자 데뷔곡 연락선은 떠난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1937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장세정 선생은 이 데뷔곡 연락선은 떠난다 이후로 이난영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당대의 대가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 발표 당시 음반과 함께 간행된 가사지에 실린 장세정 선생의 모습을 보면은 앳된 16살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1년 생이시니까 1937년이면은 정말 어린 나이였죠. 연락선은 떠난다가 발표될 당시 신문 광고를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사 공장 신축 기념, 조선 취입소 설치 기념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사는 일본 데이치코 레코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치코 레코드가 일본에 새로 공장을 이번에 신축을 했고 역시 동시에 지점인 오케 레코드에서는 서울에 취입소를 설치했다. 그 기념으로 연락선은 떠난다를 비롯한 이 몇몇 노래들을 특별히 임시 발매로 선보인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1936년 하반기 언제쯤 이 조선 취입소가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연락선은 떠난다도 그전처럼 일본에 가서 녹음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녹음한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세정 선생은 연락선은 떠난다를 음반으로 발표하기 전 이미 1936년 가을에 가수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1936년 11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이때 평양 방송국이 개국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을 했습니다. 보면은 중간쯤 유행가 코너가 보이는데요. 이때 송다렵, 장세정, 아직 음반을 내지 않은 두 신인 가수가 방송에 출연해서 다양한 노래들을 불렀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배 이난영 선생의 목포의 눈물도 이때 장세정 선생이 방송을 통해서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난영 선생의 남편 김혜성 선생이 연락선은 떠난다를 작곡한 분이죠. 이 곡은 장세정 선생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작곡가로서 김혜성 선생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 선생은 데뷔 때부터 본인의 노래를 직접 만드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가수에게 곡을 준 경우에도 큰 히트를 기록한 아마도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연락선은 떠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로 김혜성 선생은 오케 레코드를 대표하는 중견 작곡가로 자리를 확실하게 다지게 되죠.
연락선은 떠난다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대단히 희귀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락선은 떠난다 음반 딱지에 자세히 보면은 필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장세정 선생의 친필 사인입니다.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견된 자료인데 장세정 선생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일본 팬이 장세정 선생이 일본에 공연 왔을 적에 직접 이렇게 받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후지타 컬렉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1937년 장세정 선생의 발표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때로는 노래, 때로는 연주곡으로 연락선은 떠난다 음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독특한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초에 일본에서 발표된 연락선은 떠난다입니다. 일본 가수 스가와라 스즈코가 녹음을 했고요. 제목은 연락선은 떠난다가 아니라 연락선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김혜송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일본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아쉬움은 있지만 1950년대 일본에서 우리 대중가요를 번안곡으로 소개한 흔치 않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도 많고 자료도 많은 연락선은 떠난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락선은 떠난다 빨간색 자리에서 눈을 젖은 손수건 인정코 당만을 사랑하는 까닭이 난 멀어 아니다. 잊지 마세요. 멀리 들마도요.